사람들 없는 데로 좀 가시죠. 형, 제가 진짜 형을 믿고 시철강에 대해서 개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알 수... 아, 이건 진짜 좋은 정보인데. 같이 공유합시다. 네. 2009년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시철강, 별.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대폭 상승. 2010년도네. 2010년에 대폭 상승을 하겠죠. 워렌 버핏의 인증마크면 이거는 찐 대폭 상승이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우선 올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은 나 다른 거 말해주면 좋은 거. 철강.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으나 세계 수요 생산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철강사의 성장으로 하락세가 시작돼. 그러니까 말한 대로 워렌 버핏이 뛰었다가 여기서 상치고 상치고 빠지는 거니까 빨아야지.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철강부. 철강부. 철강사야지. 어제 로빈슨 찍은 걸로 우선은 돕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이님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교체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이님이 로빈슨이요? 왜? 그러니까 갑자기. 거짓 정보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제가 룰을 이해를 빨리 못해서 지금 숙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어떤 거 그래도 저기 일반 아니고 고급으로 가겠습니다. 2007년 이 화장품 상승. 저도 일반 정보 받으셨죠? 네네. 세 개. 네네. 네, 그거는 저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네. 뭐 고급으로 일단 먼저 하나씩 말할까요? 일단은 2007년에 이 화장품. 저도 고급지에 2006년에 이증권. 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6년에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100%겠죠. 혹시 하나 더 있나요? 스타크님, 2005년 정보 있으신가요? 혹시 2005년 거 없으시죠? 정보 제일 많이 알죠. 주식의 핵심이니까. 정보는 곧 사람이 키우니까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하자.